안녕하세요. 청약의 신 IMF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세요?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땡땡 분양 임박입니다. 저가점자들도 서울, 경기, 인천 어디에 살아도 누구나 당첨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 서울 보덕 강일지구입니다. 와,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라니까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강동구에 있습니다. 보덕 강일지구는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지구가 조금 쪼개져 있는데요. 예전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보덕 강일, 보덕 강일 제1풍경채 여기도 완판이 됐습니다. 와, 그때도 로또 분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3지구에 분양을 합니다. 우와, 3지구라고 하니까 위치 보세요. 지금 서울의 경계선이 있는데요. 지금 3지구는 거의 미사, 하남 미사지구와 딱 붙어있네요. 지금 강일역의 역세권, 초역세권인 10블럭에 분양을 합니다. 이름은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예요. 야, 어반 브릿지 위치 하나 정말 좋은데요. 여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415가구,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가 178가구 정도 분양을 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178가구 여기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12월이니까 2년 뒤에 새 아파트로 여러분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자마자 이 5호선인 강일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분양의 특징은요, 바로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이콜 서울, 경기, 인천 청약이 다 가능하다.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울에 거주 우선 조건이 있는데, 서울에 2년 정도 거주한 사람이 우선으로 50%를 뽑습니다. 그러면 서울 2년 이하는 어떻게 되냐? 서울 2년 거주 이하와 인천 경기를 합쳐서 50%를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긴 추첨제만 해당되니까, 아까 100일 타입 178가구 기억하시죠? 거기에 50%가 추첨제라는 거죠. 추첨제라는 건 가점에 상관없이 당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청약통장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청약하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싸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해서 예상 분양가를 생각했더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9억 원 아래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84제곱미터 이하는 특별 공급이 있겠네요. 특별 공급 중에서 생애 최초는 또 추첨제. 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라면 꼭 청약을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102제곱미터는 9억 원이 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추첨제에서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금 스케줄 또 꼬이게 되네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금 스케줄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도대체 몇 개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02제곱미터가 178세대니까 50%, 89세대는 가점제를 뽑습니다. 이 가점제를 뽑고 떨어진 사람 모두 모아서 추첨제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점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추첨제로 가는 겁니다. 추첨제로는 바로 89세대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주택자에겐 더 기회가 있다는 거. 89세대 중에 75%는 무주택자에게만 갑니다. 그러니까 66세대 정도는 무주택자에게 배정을 받죠. 그러면 나머지 23세대는 떨어진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 했던 1주택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로또 세대는 무려 89세대. 그런데 1주택자도 로또가 될 수 있습니다. 23세대 정도 이렇게 로또 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 거죠. 와, 그 확률을 보니까 너무 바늘귀만 한데요. 그래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청약 꼭 하세요. 이제부터 자금 시나리오
들어가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자금 시나리오 날짜가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분양했던 고덕 강일 제1풍경채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을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4제곱미터에 당첨이 되셨다면 분양가는 9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필요한 돈은 지금 계약금 10%는 필요합니다. 그때 9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40%를 받고 5회차, 6회차 그 시간에 9천만 원,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금 전까지는 2억 7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잔금이 30%라고 하니까 또 2억 7천만 원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잔금 시에는 KB시세의 40%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봤더니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이에요. 와, 12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출이 얼마 나올까? 12억에 40%? 아닙니다. 9억 원 아래는 40%고요. 9억 원에서 15억까지는 20% 정도 대출이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더 나오는 건 12억에서 9억을 뺐더니 20%, 6천만 원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잔금 2억 7천에서 6천만 원을 뺐더니 2억 1천 정도 잔금할 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계산을 봤더니 4억 8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잔금 대출에 4억 2천 대출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DTI랑 DSR의 조건에 돼야 됩니다. 그 조건은 소득 대비 40%가 돼야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돈이 필요하냐고요? 고덕강의 제1풍경채 분양가 시나리오로 봤더니 아, 여기는 계약시 계약금이 20%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9억 원 정도 나왔는데 8억 9,990만 원. 꼭 왠지 홈플러스 가격 같지 않나요? 와, 계약금이 그래서 1억 7,998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40%가 나와서 5회차 8,999만 원이거든요.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23년 6월 10날 8,999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6회차는 2023년 10월 10일 정도에 8,999만 원이 필요하고요. 입주 지정일에는 잔금이 20%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언제냐면요. 계약하는 날, 그 다음에 5회차 중도금 날짜, 6회차 중도금 날짜, 그 다음에 입주 지정일. 이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약금 10%, 중도금 5회차 10%, 6회차 10%, 그 다음에 입주 지정일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 5억 4천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잔금 때 6천만 원이 더 나온다는 거. 그래서 총 4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2제곱미터 추첨제 기대하셨죠? 그것은 여러분 그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중도금 대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맞춰서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예상 커트라인 궁금하세요? 84제곱미터는 100% 가점제입니다. 서울 거주 2년 우선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실 64점이라고 아니 69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경기도 69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3인 가족의 최고 점수는 64점, 4인 가족의 최고 점수는 69점인데요. 와, 정말 피말리는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하지만 12제곱미터는 바로 추첨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가점자라면 12제곱미터에 도전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고덕 강일지구의 마지막 분양단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규모 택지의 마지막 분양단지죠. 그러니까 인천,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지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입지 분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입지 분석 봤더니 먼저 위치는 바로 강일역 인근입니다. 와, 초역세권인데요. 제가 강일역하고 도보 몇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도보 4분,
300m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위치가 정말 가깝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인접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지지구 아시죠? 반듯반듯한 도로. 그리고 지금 위치가 바로 옆에 고덕동 그리고 미사 강변 신도시 이렇게 중간 입지이기 때문에 택지지구로서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강일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하는데 나중에 9호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구리와 세종 간 고속도로도 조만간 개통한다고 하니까 사통팔발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입지적으로 정말 주거지로서 최상의 입지 그리고 교통도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입지 정말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